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매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이 월별로 어떻게 하면은 잘 해가지고 내가 돈도 좀 벌고 또 무탈하게 또 지나가고 이럴지를 보는 거예요. 사주에 이제 오화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뭐 5년에 태어났으면 말띠이고 또 양력 5월에 태어났으면 매돌이에요. 6월이고 그쵸? 5시에 태어났으면 12시 정도에 태어난 거고 그쵸? 5일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주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오다 병오다 뭐 이러면은 좀 더 적중률이 높겠다. 그리고 사주에 오화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영상 제가 봤을 땐 반드시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아는데 친구가 오화 두 개 가지고 있다. 얘는 근데 사주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빨리 예, 공유해 주셔라. 영상. 자, 일단 말이라는 여러분 이 기운은요. 오행상으로는 화의 기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병오라는 글자 그리고 갑오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목화의 기운이 많다. 양적인 기운이 많다. 자, 그런데 경신월이라는 거는 이제 음적인 기운인데 그 음에서도 이제 음으로 더 음으로 나아가는 양적인 기운이다. 그래서 음양은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 자, 그게 뭐냐면은 이 화의 기운은 여러분들의 지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활동에 대한 이 금 결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한다 라는 것이고요. 개묘년 경신월이라는 걸 이 물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땅이에요. 그럼 여기 뿌리가 있는 이 나무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슬이 맺힌 형상이 개묘년의 형상이다. 근데 경신월이라는 거는 또 하나 이걸 쫙 갈라가지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임수가 있어요. 여기 물, 새로운 물이 왔으니까 이 다 큰 나무는 쫙 갈릴 테니까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또 새로운 데 이사 갈 사람 가고 너 이거 사가려면 사가고 내가 팔려면 팔고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내가 수확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 화의 기운을 조금 더 이 금으로부터 보호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퀸 오브 코인스 쉽게 좀 더 이제 가볼게요. 조금 어렵게 간 것 같은데 일단 재물 운이 좀 상승할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이 금의 기운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 좀 바쁘다. 분주하다. 정신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특히 심리적인 부분 잘 챙겨야 된다. 자, 이거 두 장 보세요. 보면 전부 이동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동하려고 있는 카드고 이건 이동 시작된 거고요. 그럼 이동이 뭘로 되냐? 이사. 여러분들 이사. 이게 신금이 역마살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사주에 오화 신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역마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사무실 옮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찾아가고 아니면 해외 가서 공부하고 조금 멀지만은 선생님 찾으러 가서 공부하고 아니면은 요즘 뭐 줌으로 수업하고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개인 레슨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이제 학생들 좀 모으고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 포브스 테이브스처럼 조금 이제 이사 가서 이제 이사했 분들은 이사 가면은 1년 동안 거의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완성된다 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로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정신없었다 이제 조금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마살이다 라는 거.
일단 분주해지는데 이미 그 분주해짐을 먼저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가 좀 목화 기운으로 많이 된 분들은 그럼 이제는 좀 그분들은 안정을 찾는 것이고 아직 좀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한 달이다. 자,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54년생이나 갑오가 경신을 보았다라는 거는요. 약간 좀 회사로부터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남편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편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돈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66년생들이라든지 병월주들. 자, 이 화로 이루어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타로카드와는 조금 매칭은 잘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돈복 있다. 여러분들 8월, 9월 달에. 여러분들 재능 이렇게 펼치기에 좋은 달이다. 역마살이다. 라는 거죠. 여기저기 뭔가 좀 내 상품이 팔려 나간다.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캘리그라피를 한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다, 여러분들이 기술이 인테리어 한다, 그럼 저 멀리서 어떻게 인터넷 보고 나를 찾아가지고 저 멀리 출장 간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로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 특히나 우리 미용업이라든지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바빠진다. 이제 새로운 손님들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7, 8년생들 많이 계시죠. 혹은 무오라는 글자. 자, 경신을 보았어요. 토생금, 금생수, 결국에는 개묘년의 어떤 대업. 이제 이룬다라는 거죠. 돈 기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근데 너무 목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면 목은 나를 치는 거죠. 그러면 건강 좀 유의하셔야 된다. 목이 사주에 막 세네 개 있으신 분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오화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오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에 대한 변화 생긴다라는 거죠. 문서에 대한 변화라는 거는 이사, 이직,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쓰는 것,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 계약을 하는 것, 그리고 협약하는 것, 제휴, 업무 제휴,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시면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월주들이나 무오년생들은요. 예, 토생금, 금생수. 마치 그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향해 막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땅 따먹기 하는 고구려의 옛날 광개토대왕의 그런 모습.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90년생들 많이 계시죠. 경호라는 글자가 진 분들. 경호는 이 욕지에 있고, 경신이 왔어요. 경신은 이 록지에 있다. 여러분들이 욕구를 가지게 되면 경신의 걸록의 그런 모습이 된다. 욕심을 좀 내야 된다라는 거죠. 투쟁심. 그래서 막 누구랑 뭐 말다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딱 이렇게 서로서로 딱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딱 한 자리 차지한다라는 거 있어요. 승진 혹은 공부 조금 더 높은 이상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셔라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기에는 좋다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공부 이런 거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2년생들이라든지 임오. 자, 개묘년 경신호를 본 거잖아요. 이렇게 개묘년 경신호를 봤다라는 거는 일단 수기운으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금생수 이렇게 왔네요. 금생수다.
새로운 물기운이 엄청나게 넘쳐나네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좀 안정감이 든다. 그래서 내가 원래 깔고 있는 임오라는 그 재물, 그런 것들을 갖다가 투자하고 아니면 어디다가 좀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새로운 뭔가 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뭐 작게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뭐 재테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이 마지막 관법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직장은 좀 올라가면서 또 내가 공부하기 좋아지면서 또 친구들과의 소통하기 좋아진다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재물운도 올리고 여러분들 재능도 발휘하고 이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띠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